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까이 있는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 근본 목적은 자신이 전도하지 않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아마도 자신이 전할 수 있는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이 있다면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으며,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체포당하게 하시고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옥중 서신서 등을 기록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네로왕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결국에는 순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성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의지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는 불충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살피면서 다가오는 앞날의 일들을 담대히 순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